이렇게 선수들이 러프에 공이 빠지게 되면 공을 찾기도 힘들고 찾는다고 하더라도 공이 놓인 위치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하나클래식 2020입니다. 지금 다행히도 이민영 선수의 위치에서는 네 그렇게 깊게 파묻혀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죠. 아 정말 멋진 샷이 나왔습니다. 참 사실 네, 이 대회를 시작하면서부터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티샷 미스를 할 때 이 16번 홀에서는 왼쪽으로 실수가 나더라고요. 이민영 버디 팟 네. 성공했습니다. 네, 러프에서 정말 멋진 샷을 보여줬죠. 아, 이민영 선수도 오늘 첫 버디가 16번 홀에서 나왔어요. 네.